성령님께서 어디를 기억나게 하시냐면 저희 집이 건너편에 있는데 이 앞에다 지척에 두고 이 우리 안디옥교회를 오리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아, 이제 마지막으로 갈 교회가 안디옥교회네. 근데 제가 실수하기 싫으니까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싶어서요. 딱 인터넷에 들어가서 안디옥교회를 쳤더니요. 더블CC 반대. 뭐 반대예요? 더블CC요. 제가 그게요. 너무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곧바로 저희 안디옥교회로 들어오는데 딱 저 문을 들고 들어오는데요. 발을 딛는 순간에요. 제 가슴이요. 제 영이 너무 기쁘면 막 영이 뛰고 막 가만히 있지 않도록 만들잖아요. 제 영이요. 처음 오는 교회라 손은 이러고 있는데요. 눈에서요. 눈물이 줄줄줄 그 육의 눈물이 아니라 영의 눈물이요. 눈물이 흘리면서 아, 이 교회구나. 아, 요 교회였구나. 제가 그걸 하나님께서 느끼게 성령님이 느끼게 하시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도 계속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 끝나는 우리는 사랑의 띠로 이 찬양을 하는데요. 또 이때요. 눈물을 다시 한번 왈칵왈칵 쏟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구름기둥을 두 번을 봤어요. 두 번을 봤는데 작년 겨울 정도에 보고 올 초에 한번 봤는데 제가 첫 번째는 어디에서 봤냐. 저 또 들은 소리는 있어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는 이 강대상 밑에가 제일 기도가 세고 성령이 강하게 임한다고 그 이야기를 누차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계실 때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때는 부끄러워서 못 나오고 좀 없다 싶으면 이 앞에서 방석을 깔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쫙 올리시더라고요. 그때 한번 봤어요. 근데도 그때 제 영이 막 뛰는데 제가 이 말씀을 아무한테도 드리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요. 지금 여기 앞에 자리 저는 그래서요. 제가 특별히 늦어가지고 특별히 제 자리를 차지 남이 앉지 않는 한은 저는 늦어도 미안함도 불구하고 어디로 와요? 두 번째 제가 이유가 있어요. 왜요? 봤거든요. 강대상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이 강대상에서요. 수평선처럼 올라가는 구름기둥 두 번을 봤어요. 또 한 번 더 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학주 그 아까 말씀드리다가 돌린 그 믿음 교구 우리 축송하는 날 새벽기도 때 좀 피곤했어요. 직장인이다 보고 제가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른 데로 바꾸셔가지고 적응을 하는데 굉장히 몸이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막 뒤척거리다가 안 되지 우리 믿음 교구인데 그리고 제가 나왔는데 피곤해서 기도가 잘 안 됐는데 그래도 막 눈을 감고 있는데 기도가 어떻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풀리기 시작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똑같이 이 자리에서 또 불기둥이 올라갔는데 그 불기둥이요 엄청 밝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온화하고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쩌냐. 그게 똑같이 수평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불꽃이 우리 성화 있죠. 성화처럼 어느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이렇게 우리 교회 구둥이, 기둥이 있잖아요. 그 모양에 그것이 몇 개 합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그때 제 영이 어쨌냐면 막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제가 일어서서 바닥바닥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요 막 반내반내 하면서 춤을 추고 싶은 막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막 계속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소리내서 막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어요. 뭐라고요? 선포하라고요. 선포하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받은 거에 대해서는 거의 입을 열지를 않았어요. 열지를 않았는데 저는 뭐 특별히 하나님이 자주 보여주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신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에 말씀의 응답을 주시고 이 말씀과 같이 찬양으로 이 두 가지로 오는데 그때는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말씀도 해주셨냐면요.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엘림에 이르노니 그 물샘이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종려나무 70그루가 그래서 여기에 장막을 쳐라는 그 출애굽할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다시 주셨어요. 그 뒤로 계속 기도를 할 때.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었었거든요.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냐면 저는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여주실 때요 계속해서 감사헌금을 하게 하셨어요. 어떤 감사헌금을 하게 했냐면 안디옥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왜 특별히 이 말씀을 또 주셨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이 말씀. 그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몸도 누구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 이 궁정이 아름다운 궁정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멋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평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궁정이 아름다운 궁정이라고 말씀하게 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요 여기에 있는 지체 제가 여기에 있는 우리의 성도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이 말을 고치시더라고요. 지체로 고치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지체요. 내 머리, 몸, 여기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러면 지체 중에 어느 것이 하나가 아프면 누가 아파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매 역할은 누가 하셔요? 주의 종 박영우 목사님. 그리고 그분의 우리 목사님의 영권도 보여주시고 영역도 보여주시고 제가 물었어요. 불기둥을 봤다고 해서 구름기둥 봤어?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름기둥 불은 같이 오거든요. 구름기둥은 말씀이고 불기둥은 성령이에요. 그랬더니 구름기둥 두 번 봤어요. 그래서 회금 그때 말 안 했어요. 그때는 선포라고 안 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불기둥 보고 선포라고 해서 쟤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좀 좋았어요. 입이 무겁구나. 뭐 봤다가도 그런 말은 것이 아니고 자기는 봤지만 이번에 나 또 봐서 나 영이 열려서 신령하냐 그걸 자랑하고 싶잖아 사람들은.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보거든 성도를 어떤 사람이 봤냐 덕도 안 생기고 좀 이상한 짓을 하면서 뭘 반이 들었다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보고 듣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물었죠 저는 이제 그런 게 두 번 봤는데 아무 말 안 했구나. 그 다음에 불기둥 보고 상포하라. 그렇다면 어느 교회나 물론 있으면 좋지 내가 그거 모르겠어요. 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선포라는 것은 거의 없다는 봐야 돼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불기둥 이제 오늘 지금 성막농 얘기인데 성막농의 지성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거든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거든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근데 이제 2019년도에 세 번 금식상회 할 때 춘천 김민정고사라 한 분이 금식 왔는데 금식도 잘할 정도고 그분 뭐 엄청 기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한국에 기도 어디 뭐든 뭐 하늘산까지 들먹이면서 다 불 꺼졌는데 여기 온 게 불이 있네. 바로 하루 종일 전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우리가 지금 본질 해보고자 실제 이 말씀과 성령 역사는 성령이 불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성령이 임재가 와야 돼요. 이게 키워요. 제가 성령이 임재가 없으면 절대 될 수도 없고 성령이 임재가 있으면 될 수밖에 없어.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성경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강단에서 기도하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체험 얻죠. 막 눈 막 불빛이 올 때도 있고 막 진동할 때도 있고 막 그 진동이 오면 한 5분씩 정도 할 때가 있어요. 밤에 막 그런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주인과 나와 어떤 만남과 교제인데
지금 주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붙어서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랬거든요. 근데 성령도 첫 번째는 바람 같은 성령, 그 다음에 물 같은 성령, 단계가 바람을 영접하고 물 같은 성령의 생수로 구원, 기쁨, 희열, 그 다음에 기름 같은 마지막에 불성이 와요. 기름이 많이 쌓일 때 불이 많이 오듯이. 근데 사실 불이 능력이고, 이게 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그러면 성령과 불 같이 나오죠. 성령과 불 세례. 어떻게 보면 성령이, 불이 성령인데, 왜 또 구분했을까? 그건 불성령이 불에 같이 갈라는 것이 임마했더니, 이게 사도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불이 최고 능력이에요. 불.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불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붙은데 뭘 더 원하려. 그게 불기둥이거든요. 저는 그 불기둥이 제일 중요하다 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냥 지식적인 설교 또 논리적인 설교 학적인 설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내가 뭐대로 지성전한다고 이게 올 이유가 뭐예요? 교회 인수도 확보를 하고 그래갖고 못하려고. 사실은 수만 명 모은 교회가 지금 WC 가버리고 있고 세계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뭐 여러 가지 막 말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물론 저도 교회 욕심이 없는 거 아니야. 있어요. 있는데 날마다 비우면 살죠. 정말 주님 뜻이 불가하고 하면서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왕 이제 종교 개혁하겠다고 지금 7천 영상 오고 지금 이런 집회에 와 있잖아요. 그랬다면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들어볼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좀 설명하자 논리적으로 왜 이거 중요한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완전히 직장도 좋은 직장이었어요. 사표 내고 이렇게 와서 고생하고 그 제가 10을 조금 알잖아요. 여자로서 상당히 높은 급이더라고요. 뭐 액수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이 직위를 다 버리고 그냥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생한 거예요. 목숨 걸고 절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여기 이제 용산 지성전 이제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용산 지성전 담당자로 제가 보는 일에 지금 방금도 그래 목사 응답 받았어요. 용산 지성전은 내가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허락 안 하고 가만히 봤어. 그냥 마음 시시키 생각만을 이제 마음 들떴지 막 그런 게 아이고 나 응답 받았어요. 다시만 담당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박의전사가 지금 그 한 사람 봤잖아요. 한 사람. 그 박의전사 한 사람 저기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한 사람 그것도 놀라운 거고 그러기도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서 모르는데 와가지고 일반 평범한 전도사가 와봐야 그렇잖아요. 지금 이 유튜브가 4만 5만 막 뜬 거예요. 몇만 개 뜬 거예요. 그리고 실제 밤새 철하예요. 오세영 지금 신학을 했어요. 지금 다니다가 이러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도 많으니까 지금 갔는데 이제 서울 오게 되면 전도사로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매일 철회를 해. 그러기도 불구하고 한번 본 거 중인 게 아니고, 철회를 해도 아침 7시, 8시까지 가능할까요? 4시까지 여기도 어려워요. 그냥 밤새, 그래, 진짜란 거지. 어쨌든 한번 본 것 같고 아니에요. 삶을 봐야 됩니다. 인격을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저한테 이제 뭐, 그, 예레미야 5장 1절, 저 한 사람 때문에 이 성을 사한다는 그것이 틀리면 저도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나 따라오면 안 돼.
이해가 돼요? 뭐 되려고? 이도 안 빠지려고? 다 죽으려고? 나도 죽어. 나도 죽어. 그리고 나도 착각 속에 살아요. 제 자신이 어떤 면을 막 저한테 좋다고 얘기를 하면 기분 좋다가 내 자신을 막 채찍을 해, 이놈아. 너 그런 말 듣고 좋아하지 마라. 심히 좀 가난해야 돼. 애통해야 돼. 막 내 자신 채찍을 해요. 정말로. 내가 살라고. 진짜 나도 살고 싶고,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냥 그런갑다 하지만 내가 설명하니까, 아, 저분이 철학해도 아침 7시 가지고 저러고 막 좋은 직장 다 놔두고 돌아붙다는 것이 이 간증이 진짜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진짜면 못 되는 거예요. 아니, 좋은 직장을 놓고 무대로 돌아가고 저 고생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뭐 용사 막 하나도 갖고 가도, 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얘기가, 저는 내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이 나라 살립시다. 한국계 개혁합시다. 일어섭시다. 아멘이죠? 그런 의미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하려면 뭐 자료 바탕이 있어야지. 내가 설교하면 뭐 시키고, 봐야고, 뭐, 그런다고 해서 한국 그 연기에 나보다 많고 많은 훌륭한 목사, 훌륭한 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 무슨 수로 뭐 꼬셔갖고 올 사람이냐고. 주님 만난 사람은 순교도잖아요. 다 책임이 있어요. 제가 저를 설득하고 되고서, 그래도 하다 흩어질 건데, 그래도 안 올 건데, 오래 갔던데. 그러나, 저는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시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정말로 내가 말을 못해. 좌파에 험한 음모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정치적으로는, 아이고, 큰일 났다고. 여기서 이제 불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큰일 나면 또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임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올인한다는 것, 제가 매주 일주일에서 4일은 여기 있겠다 했잖아요. 3일 강조가 있고 계속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호소를 한 거예요. 같이 동지가 돼서 일어난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이 유튜브 있잖아요. 오세훈 것 유튜브를 날려요. 뛰어야 돼. 그리고 설득을 해야 돼. 그리고 모호작해야 돼. 왜냐하면 제가 한 게 있죠. 한국에 손만 먹은 교회도 어려운데 제가 거기서 기초가 있어야죠. 지금 유튜브에서 여러분 왔기 때문에 몇 명한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고 있고 일하고 있고 우리 민이 사모님 같은 분도 받은 것 많아요. 지금 선명성 목사 있잖아요. 오후 2시에 불 들여갖고 막 현장에서 막 어깨 막 치우기도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받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하는 거지 제가 마음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하고 있는 거 감사하셔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설교 잘한가 뭐든가 설교 잘하고 모든 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 아 내가 할 일이구나. 저는 사명으로 가고 있어. 사명으로.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 주의 삶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성도 신자 다시 한번 어제 복습하면서 다시 설교를 들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도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